제주도 가기로 했나 봐. 그런 계획을 들었네. 승연이가 그래도 연예이고 그러니까 그 DC도 좀 받고 그래도 이제 그 얼굴이 있잖아. 그래서 승연이를 나는 데려갈까 그 생각하는. 아유 아버님 요즘 연예인 DC 받고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나요. 어? 저 뭐야? 만날 사람 있어요. 아, 아이고. 너 여자친구 때문에 그래? 어. 만난 지 얼마 안 되니까 자꾸 떨어지기 시작했어? 그러면 같이 가. 어. 아빠. 같이 가. 어머. 아빠, 제가 또 공과 사를 잘 구분할 줄 알잖아요. 아빠. 아빠, 저 고모도 안 되니까 좀 있겠고. 극히 개인적인 비즈니스 때문에 그런 거야. 생각할 수 있을까? 가슴이 아프다. 그러니까 아버님 무슨 결정 난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하여튼 저렇게 막 이렇게 연애할 때는 무관심으로 이렇게 가야 돼. 주변 사람이 자꾸 뭐라 그러면 또 부담스러워. 그런데 당신은 왜 우리 연애할 때 무슨 작가님 무슨 맥이 이상훈 뭐 전부 다 해가지고 왜 끌고 다녔어 그때는? 그때는 그런 게 또 유행이었잖아. 아유 참 이제 바뀌었지만 옥사실은 저거 뭐고 그 같이 데려가면 안 될까? 그러니까 올찬이는 강상준 씨도 아니고 우리끼리 가는데 또 끼어도 그렇고 또 갈 때마다 막 별나게 굴어가지고 나는 안 데려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. 맞아, 부모랑 부모님이랑 좀 안 맞으니까. 안 맞는데도 꼭 옷은 빌려달라고 그러시잖아. 아 그럼 그래, 승화이 들고 오면 되고 뭐 승화이 뭐 맨날 맨날 팅팅한데 뭐. 근데 저 일이 있어. 뭐도 일 있다고 그래. 아니 네가 뭐 가, 네가 뭐가 바쁘다고 그래. 아, 운전 좀 해주려고. 맨날 집에 있으면서. 아, 아니 형이 가 이번 시간 좀 맞든 반응 좀 세고 와. 아니 무슨.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. 다 가는 걸 하자. 오빠 하긴 올게는 가겠다. 애들 가잖아, 애들이 간다 가면. 감당 못해 오빠. 아유 알아서 해. 하여튼 오빠는 말은 큰 소리 치는데 앞에서는 꼼짝도 알싹도 못하면서 무슨.